사실 이분은 굉장히 빠른 분이셔. 그래서 이미 두 배가 났어. 자기 자산이 이미 두 배야. 거기 넣은 게.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겨.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듣는, 사야 될까?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도사, 일종의 전도사 역할이 되는 거고. 생각했을 때 각자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이게 몇 번째일까? 이 피라미드에서. 이거를 생각해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나는. UTXO가 다 쪼개져 있는 개념인데 내 프라이빗 키로 컨트롤할 수 있는 UTXO만 내가 누구한테 보내거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 지갑의 역할은 이 흩어져 있는 UTXO 중에서 이 수많은 UTXO 중에서 내가 프라이빗 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맞아. 비트코인 지갑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보통.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BRC20 토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토큰 분배가 있어서 거기서 일부는 재단이 활용하고 일부는 이제 공공재로 에미션으로 이제 뿌려주고 일부는 팀이 갖고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BRC 토큰은 누군가가 민팅을 할 수 있게 올려놓으면은 최대 민팅할 수 있는 개수도 똑같이 정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BRC 토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토큰을 만약에 만 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올려놔. 근데 동시에 그걸 올려놓을 때 어떤 조건도 같이 올려놔야 되면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를 같이 정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 10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와가지고 100개씩 선착순으로 아무나 이 최대 만 개를 다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지. 만들어 가면은 내가 이걸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다 만 개를 가져가려면은 한 개 최대 100번이라고 했잖아. 100번이면 만 개면 100번을 내가 트랜잭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비용이 드는 거지. 그런 점에서 ERC20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해서 가격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ERC20 토큰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은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공짜로 가져가고 또 VC도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토큰이 덤핑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BRC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가격이 이제 우하향으로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예 끝이겠지. 근데 그런 ERC 토큰과 같은 정보 불균형 혹은 진입 시점에 따른 그런 이익으로 인한 불균형은 없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토큰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종의 토크노믹스에 해당하는 여러 공공재 확보라던가 혹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혹은 인센티브. 어떤 프로토콜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한 거지. 근데 BRC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특징이겠지. 그래서 그걸 POW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게 BRC20이 재밌는 점이 비트코인 내에서는 그냥 주고받는 기능밖에 없는데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가 연동되면서 지금 최근에 막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니 오빠 언제부터 주목했어? 언제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 눈에 보이는 거는 2주죠? 2주? 두세 주 전. 갑자기 막 이렇게 하이프를 탔잖아. 그치? 나는 보통 하이프를 어느 정도 타면은 보기 때문에 두세 주 전에 이제 최정점이었을 것이다. 모르지 또 아직 어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메타인지랑도 관련이 있는 게 어쨌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장이 조금씩 오잖아? 온다고 다들 이제 또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먹잇거리들이 조금 조금씩 생겨. 그러면서 개미들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거든? 저번 불장에도 그랬어. 저번 불장의 포인트는 디파이랑 NFT였어. 그래서 수도 없는 디파이랑 NFT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딱 다 똑같아. 나도 개미로서 사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내가 이 피라미드 중에 어디 와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소식을 들은 나는 몇 번째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왜냐면은 약간 나는 요즘 BRC 얘기 나오면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비트코인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맥시들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지극히 우리 블롭의 목표?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건 후회하지 않는 투자 결정 또는 후회하지 않는 이 결정을 내려주는데 도움이 되고 싶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각자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이게 몇 번째일까 이 피라미드에서. 이거를 생각해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사실 이분은 굉장히 빠른 분이셔. 그래서 이미 두 배가 났어. 자기 자산이 이미 두 배야. 거기 넣은 게.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겨. 약간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듣는 사야 될까?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도사 일종의 전도사 역할이 되는 거고 일단 항상 그렇거든. 근데 과연 내가 여기서 이 피라미드에서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거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해서 벌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 나는 항상 그런 부분으로 버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렇게 항상 늦었거든. 그렇게 해서 후회한 적도 되게 많았거든. BRC는 그래서 내가 아까 오빠한테 물어본 게 2주 전에 알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쯤 보통 내가 아는 소위 말해서 그 돈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 주변에. 아마 생각나는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딱 그 감이 오잖아? 그럼 탁탁탁 파! 그러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넣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단이 빠른 거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미 그 확신이 있는 거야. 지난 장들에 있어서 자기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그게 각자 개인만의 메타인지거든. 근데 그 시점에 똑같이 들어가서 나올 때 똑같이 팔 수 있는 거 아니면 이건 진짜 힘든 게임이야. 이건 진짜 힘든 게임이야.